있어요, 손님이? 아, 이건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저희가 뭐, 요 정도? 이미 표정이 바뀌신데요? 네, 있어요. 표정 아, 이게 다 예약이에요? 네, 그럼요. 저희는 미리미리 한 1, 2주 전, 뭐, 한 달 전에도 해주세요. 와. 하루 방송객만 무려 600명 정도라는데. 600명이요? 그 맛 한번 보면 당번 예약 필수. 한번 보고 두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를 외친다는 그 메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뭐예요? 이건 맛있으니까 자주 와요. 아주 음식도 다양하고. 네, 가격 대비 굉장히 싸고. 모르겠네요. 네, 해서 처음에 메밀전 나오면서 샐러드 나오고 뭐 김치 이런 쌈 탕수육 해가지고 코스별로 먹을 수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주문과 동시에 호박죽 샐러드, 도토리 묵전 세팅되고 계절 겉절이와 막국수, 녹두 닭은 두 번째 타자요. 이어서 옹심이 탕수육, 보쌈, 감자, 옹심이에 기억도 못하겠네요. 마지막은 황태구이의 군드레밥, 모시떡, 된장국까지 코스 완료. 먹고 또 먹어도 정갈하고 개운한 맛에 기분까지 즐거워진다는 영양 한가득 13첩 한정식을 소개합니다. 한정식. 그렇다면 제작진도 동참. 가격부터 히트인 13첩 코스를 바로 주문해 그 진가를 확인하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기다리기도 무섭게 코스 행렬. 어제 이쯤 되면 상대리도 못 버틸 판인데. 왔어.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그렇구나. 먹을 시간을 주지 않고. 빈틈 없이 꽉꽉 채운 요리 중에 유독 손님들의 취향을 훅 하고 저격한 슈퍼 그레이트 메뉴가 있단다. 닭. 난 닭. 과연 인기 투표 1위의 주인공은 누구? 녹두 닭이었어. 손이 가요 손이 가. 자꾸만 손이 간다는 요리는 바로 명의에 쌌었구나. 그 황홀경에 빠지는 순간 누구도 감당 안 되고 젓가락 행진곡을 멈출 수가 없다고요? 일반적으로 먹는 고기의 질감과 다르게 좀 더 부드럽게 나타나거든요. 약간 단맛도 있고요. 맛이 약간 달콤하면서 지진 맛이 개운해달까? 담백하고 이렇게 건강에 좋을 것 같아서 좋은데요. 항상 먹고 싶은 음식이에요. 주방장님한테 여쭤보고 올까요? 그래서 주방으로 잠입해 궁금증을 풀기로 했는데요. 들어서자마자 보쌈을 삶으려는 간장 육수의 향이 코를 찌르고 펄펄 끓는 육수 속에서 토실토실한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보쌈 고기. 침이 꼴깍 넘어가도록 알맞게 삶아졌는데 한쪽에선 분주하게 무언가를 또 준비하고. 어라? 그 새하얀 주인공은 바로 소금 아닌가요? 소금 물. 보쌈 만들 때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소금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염을 샤워해 1차로 불순물을 거르고 고온에서 구워준다고요. 재료의 맛을 한껏 끌어내줄 소금을 만들기 위해 2차로 표고버섯과 다시마, 건새우를 듬뿍 넣는다고. 불순물어서 조미료가 안 들어가고 이것만으로 저희는 지금 전부 다 단련될 수가 있어요.